경기도 양주시 회천사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병원이 손잡고 독거 노인을 위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.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. 양주시 회천사동 행정복지센터는 옥정동 소재 더 맑은 냇가와 손잡고 관내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. 저소득 독거 노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저희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사시게 하기 위해서 대상포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. 다 같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라는 마을복지 계획의 일환으로 회천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의 독거 어르신들을 적극 발굴하고 관내 의료기관 더 맑은 냇가의 아름다운 협업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큰 기쁨까지 드리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저희 병원에 이제 어르신들이 오셔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시고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저도 마음이 좋고요. 이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이제 시점이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좀 됐는데 이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.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와 접종을 마치기까지 함께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유언들과 함께하는 의료진들의 손길로 홀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에 기쁨의 보약을 덤으로 드리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. 복지TV 뉴스 정운선입니다.